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오기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옥스윙 똑딱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 똑딱볼 하면 이병호 프로가 이제 순서대로 갈 건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똑딱볼이라는 건 사이드 블로우와 지금까지 옥스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또 연습을 다르게 할까봐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순식간에 스윙 스피드를 확 늘려버릴 수 있는 한 10km? 오, 그렇게까지 못 올려도 한 2, 3m per second는 쉽게 올릴 수 있는, 뭐 마일로 따지면 10마일 정도 올릴 수 있는 연습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이 200m 이상을 쉽게 치느냐 못 치느냐가 갈립니다. 똑딱볼이건 연습스윙이건 이런 방식의 타법을 취하지 않으면, 뭐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안 됩니다.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스윙 네, 제가 옥스윙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일명 옥그립. 그래서 우리가 손을 좀 자유롭게 살리기 위해서는 손 가락 그립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 바닥을 잡게 되면 바디턴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바디턴을 할 자격이 아직은 없어요. 이 손이 자유롭지 못하면 바디를 아무리 써도 절대로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가 전혀 몸을 쓰지 않고 골반 턴을 하지 않고 손만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몸은 약간 움직일 거예요. 손 가락 그립, 그리고 이 정도만 친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리, 보통 170m가 나가는데 지금 160m가 나갔으니까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손만으로. 그런데 손은 전혀 안 쓰고 골반으로만 돌려볼게요. 전혀 손을 안 쓰겠다고 생각을 했죠. 뭐 손을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아예 안 쓰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몸이 경직되면서 스윙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냐? 지난 시간에 똑딱볼을 했는데, 우리가 똑딱볼을 할 때 이게 옆을 본다고 그랬죠? 옥스윙 똑딱볼은. 근데 여기서 치십시오 하면 손 바닥 잔뜩 잡아놓고, 맨날 쥐짜나요? 막 이런 분들 있죠. 손가락으로 안 잡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잡더라도요, 탑법이 완전히 다르면 좋은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옥스윙은 어떤 탑법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뭐 젖혀, 때려, 뭐 덮어, 뒤집어 덮어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옥스윙 위에 사이드 블로우가 있다면 젖혀, 때려,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러한 모든 기술을 쫙 아우르는 애가 누구냐? 바로 터러입니다. 터러.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젖혀 털든, 숙여서 털든, 덮어 뒤집어 털든, 무조건 순간 동작이 중요한 거죠. 일명 스냅 스윙이에요. 스냅 스윙. 우리 스냅 알죠? 스피드를 내는 데 있어서 스냅을 안 쓴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타격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헐렁헐렁하게 잡죠. 근데 뭐 제가 꽉 그립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컨벤셔널 스윙 개념에서 너무 몸과 손이 따로 다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였지만, 여기에서 그립을 허허실실 작전으로 잡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옆을 보고 칠 때는 놀래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공이 보면 신문으로 뗄 때도 땅, 공이 제 얼굴을 봤을 때, 제 표정을 봤을 때, 여기에서 보십시오. 제가 백스윙을 들면 이런 표정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런 표정이면 딱 오시죠, 느낌이. 근데 알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 것처럼 늘 타격 연습을 할 때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고, 그립을 오버래핑으로 잡으며, 오버래핑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 손가락을 거는 게 아니라 위로 그냥 살며시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양손에 손가락으로 잡는 핑거 앤 핑거 그립. 그리고 귀찮아야 돼. 옆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가건, 이건 지금 제가 똑딱볼에 이어서 타격 연습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은 같은 힘으로 친다 하더라도 20m에서 30m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아이언도.
자, 보세요. 또 손가락을 잡고 아 늘어뜨리고 표정 보세요. 이런 표정이어야 돼요. 되게 막 이런 표정.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덮어 털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젖혀 털어야 되나요? 덮어 뒤집어 털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틀림없이 나올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털었는데 털기예요. 그러니까 스냅스윙 털었는데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가 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털기가 아니라 약간 돌리는 형태의 액션도 취해주는 털어의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그냥 젖힌 분들은 그냥 딱 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몸으로 하는 스윙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스피드도 떨어지죠. 그러면서 거리는 점점 줍니다. 근데 손의 스피드는 웬만큼 근육만 있으면 이렇게 계시는 뭐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서 칠 때 스냅을 이용한 스윙은 이 클럽 자체가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아 옆에 보고 그냥 순간 타이밍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윙 크기 한번 보시면 지금 183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엄청 백도 많이 하고 막 세게 치고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칠 때 현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터지는 소리가 나요. 딱 보면 이런 식으로 툭툭 때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드라이버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이제 또 질문하는 분들 템없이 나와요. 아, 파리채 생각해 보세요. 파리채. 이 공 옆에 파리가 붙었어요. 파리가. 뭐 파리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곤충을 싫어하진 않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가장 경험을 많이 해본 거라면 그나마 파리채니까 파리채를 예를 드는 거예요. 파리채를 드는데 지금 파리가 딱 앉았어요. 근데 이걸 아 잡아야 돼.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그랬더니 파리채가 바로 파리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 팍 들면 파리 날아가죠. 그러니까 살살 일단 사라지게 한 다음에 이 표정으로 보여주면 파리가 날아가니까 전혀 표정 티 안 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순간 빡 쳐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힘 빼는 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자, 다시 딱 보고 아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립을 팍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그러면 뭐 연습인데 뭐 실전에서 이렇게 안 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저도 치면은 마음이 아파요. 또 놓고 딱 파리 쪽 보고 이번에 또 집중하는 거죠. 만약에 방금 내가 좀 잘못 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집중해서 치고. 근데 이런 타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팔만 살짝 든 것 같은데 이만큼씩 돌아가 있어요. 오히려 어깨턴이 훨씬 많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깨를 돌리겠다고 생각하면 몸이 경직되지만 아유 그냥 가자 이러면 쭉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저는 큰 스윙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어깨턴 안 되는 걸 유명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쳤을 때 제 어깨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보십시오. 저는 그냥 팔만 살짝 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딱 230 치는 스윙이 어느 정도냐면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저는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넣으려고 하면 어깨가 안 들어가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아우 스냅스윙 손목으로 스냅스윙 일명 털기타법 털어 그러면 좀 아 이번에 좀 세게 한번 털어볼까 이렇게 했더니 조금 엎어뜨렸습니다. 그렇죠? 옥스윙 생각 안 하고 일단 때렸는데 뭐 거리는 꽤 나오네요. 246 나왔고 보면 어깨가 오 이제 막 이게 돌아갔을 때 오른쪽 어깨도 좀 보였어요. 이번에는 다시 좀 신경 써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우측으로 못 밀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이제 어깨턴 한번 봐요. 어깨턴 보면 어떻게 되나 보고
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어깨, 지금 빅스윙 정도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빅스윙은 뭐 역시나 어려운 건데, 저한테 제 유연성으로는. 하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의 위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몸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 몸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안 빠지죠, 어떻게 빠져요. 그런데 이 타법을 쓰면 허실실약전. 그냥 그 구간만 신경 쓰는 거예요. 체는 이렇게 드는 동안 마는 동안 빡 그 순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이 타격을 쓰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거리가 확 늘어납니다. 순식간에 늘어나요. 물론 이런 타법을 쓰고 있는 분은 늘어나지 않겠죠. 왜? 그렇게 이미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딱 보고 약간 어딜 치지 본 다음에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순간에 스피드를 이용하는 타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또 여기서 슬로우로 보여드리면, 슬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가서 어떻게 끌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 슬로우보다는 제 느낌적인 슬로우를 보여드릴게요. 공 여기 있고 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좀 해야 되겠다. 거의 오른손과 왼손이 옆포존에 들어왔을 때 탁 털죠. 오히려 한번 탁 털려고 반동을 주죠. 자, 다시 그 느낌으로 보고, 아우 귀찮아 이런 식의, 아우 뭐 있어 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끌고 들어간다는 것도 할 수 있고, 딜레이 히팅도 할 수 있고, 일찍 치는 것도 할 수 있고, 낮게 치는 것도 완전 슬렁슬렁 하다가 보다가 완전히 로우 드로우를 치겠다고 해서 자세를 약간 낮추면서 치는 동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왼쪽 보면서 페이드 준비하고, 아 이제는 좀 아침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고 이렇게 쳐서 페이드를 좀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타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똑딱볼 있잖아요. 똑딱볼은 어떤 자세로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무조건 공 가운데다 두고. 왜? 공을 갖다 처음부터 왼쪽에다 두면은 우리 일반 골퍼들, 초보 골퍼들, 입문자들 가서 못 쳐요. 거기까지 체중을 못 가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처음 치는 분들 저희 거기 가서 쳐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뭐 가운데 정도 두겠죠. 이렇게 보게 하고 그냥 똑딱볼 에잇 이렇게 쳤지만 이 똑딱볼 자세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스피드를 늘리는 훈련으로 해서 빡빡 치는 스냅스윙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스냅스윙을 해도 여기에서 보면서, 저는 지금 옆에서 제가 스윙을 막 크게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영상 나오는 거. 제가 그냥 딱 스윙 좀 크게 든다기보다는 이 숙여져 있는 자세는 다 들었지만 들고 딱 저 크기예요. 저렇게 쳤는데도 이 이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서 처음엔 똑딱볼처럼 살살 칠 수는 밖에 없지만 가서 치는 순간에 힘을 더 가해주는 거예요. 가해주는 거예요. 사이드 블로우가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 플러스 스냅 스윙이 만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타격의 정점에 있는 게 스냅 스윙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털기예요. 털기. 털기는 스냅 스윙. 이쪽에는 덮어, 뒤집어 덮어. 이거는 프로들이 하는 스윙. 여기에는 덮어, 덮어. 여러분들 그 잘 안 감기는 분들에게 드렸던 스윙. 젖혀, 때려. 그 스윙이 다 합쳐진 게 제일 위쪽에는 어떤 기술로 쳐야 된다? 털기예요. 털기. 우리가 털기 하면 너무 쉽죠? 뭐든 턴다고 할 때 이렇게 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탁 털죠. 뭘로 털어? 스냅으로. 그다음 몸 스냅으로 털어. 스냅으로 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딱 보고 계속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감겼네. 이거는 아직 스윙의 완성판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서 제가 우측으로 밀어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옥스윙으로 한번 털어볼까요? 자, 옥스윙으로 텁니다. 이게 가고 저는 이 우측에 있는 벽을 맞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측에 벽을 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측 벽으로 치게 되면 오 죽었다 했는데 들어오는 이러한 스피드도 얻을 수 있고 방향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샷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털기 그냥 있으면 아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가급적 우측으로 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들어오게 하는. 왜? 똑딱볼만 쳐도 이미 들어오고 가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경직되게 이걸 어떻게 쳐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훈련이 돼 있어요. 들었으면 옆에 좀 보고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냅으로 치는 순간에 빡 쥐어야 돼요. 치는 순간에 놔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수건 털기 할 때도 팍 잡지 놓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이런 식의 순간 놀래키는 동작을 해줘야지 스윙의 스피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만 쳐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만 쳐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털기 타법을 왼쪽 골반에 회전 중심에다가 얹었을 때 안 쓴다? 천만에요. 골반은 돌지만 여전히 털기는 이루어지고 있다. 털기와 골반은 별개가 아니다. 털기는 기본. 왜? 스윙 중심이니까. 스윙 중심의 가장 핵심 기술은 털기 또는 스냅 스윙. 그리고 거기에 골반이 얹어졌을 때 이거는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털기 좀 하세요. 그냥 스윙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틀 잡혔잖아요. 옥스윙도 이렇게 가지고 막 힘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안으로 뺐으면 우측으로 털기. 그냥 털어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정도면 사이드 블로우나 그 옥스윙에 대한 거는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프로치 하고요. 옥펏 들어갈 텐데 옥프로치, 옥펏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동작 자체가 크지가 않고 그리고 뭐 사이드 블로우의 개념을 좀 설명하고 거리 맞추는 연습 그리고 옥벙커도 이제 하게 될 텐데 뭐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이 털기와 사이드 블로우의 조합 이게 완전체라는 거 이해하시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꼭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께 되질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나서 느낀 그 후기를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좋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야 매치이다 어기루 출.